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의당 자체의 종폐 위기도 갈림길에 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의석 자체도 뭔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된다라고.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지금 정의당에 네. 심상정 후보가 10거에 들어갔다는 이슈가 논란이 많습니다. 네. 이 정의당 앞으로 구도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.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정치 이념을 떠나서 돌아가신 이제 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제가 창원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을 때 시장을 맡으셔가지고 좀 친감이 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작년 솔직히 대선 때도 저는 어차피 문재인 그런 정권이 들어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힘내라는 차원에서 솔직히 이제 심상정 의원한테 이렇게 한 표를 또 투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늘도령이 매주 화, 수, 목,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의당 자체의 종폐 위기도 갈림길에 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뭐 좋게 말해서 우리 편집자가 치과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뭐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. 세간의 댓글에서는 뭐 허경영 대선 후보보다 지지율이 뭐 더 낮다, 비슷하다 뭐 그런 말이 나오니 아마 심상정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놓친 게 아닐까 싶고요. 이제 작년에 뭔가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조금 본인의 뭔가 소신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, 이념적인 갈등이 있을 때 다가가는 형태 자체가 좀 생각보다는 뭐 파격적인 행보 같은 것도 없었고 뭔가 소극적이면서 좀 잘못된 선택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원래 정의당의 그런 이제 이념을 추구하던 지지자 분들도 등을 많이 돌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아마 올해 대선을 거치면서 정의당의 그런 이제 색깔 자체가 굉장히 흩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 의석 자체도 뭔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아무튼 심상정 대선 후보는 앞으로 이제 지금의 그런 상황을 잘 버텨내시고 우리나라의 또 좋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일고 전진할 수 있는 점진적인 행보를 잘 보여주셨으면 합니다.